일반적으로 영상을 시청한다라고 하게 되면 TV로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부분 집에 TV 한 대쯤은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빔 프로젝터의 경우는 갖고 싶기는 하나 너무 좋은 건 좀 부담스럽고 장난감처럼 그냥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빔 프로젝터 한 대쯤은 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미리 대리만족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고 촬영을 했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이 빔 프로젝터거든요. 되게 아담하고 이쁘게 생겼죠. 제가 좀 이 카메라 통해서 네,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성비 빔 프로젝터 제품입니다.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판매되는 제품 이름이 트랜스피드. 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트랜스피드 휴대용 빔 프로젝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로고는 매직 큐빅이라고 또 되어 있네요. 그냥 이름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막 판매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가성비니까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품 구성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빔 프로젝터 본품이 있고요. 본품이 일단 되게 가볍습니다. 그냥 딱 심플하게 생겼고 누구나 이제 이런 전자제품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조작 자체가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리모콘 네, 준비되어 있고요. 전원 케이블이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직구를 한 거다 보니까 여기 220V로 이제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그 한국형보다는 조금 얇은 거 있죠. 이걸 유럽형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멀티탭에 꽂으면 살짝 헐렁한 느낌이 있는 네, 그런 콘센트입니다. 그래서 전원 꽂는 거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꽂아서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살짝 모양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하면 열이 방출되는 쪽으로 이렇게 선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 반대로 하자니 네,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고 네, 어찌되었든 제품 구성은 이렇습니다. 자, 제가 계속 가성비 빔 프로젝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에 단순히 HDMI만 연결해가지고 영상을 시청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자체 OS가 들어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가 들어있어요. 그 소리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가지 OTT를 같이 즐길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11 OS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 리모콘이 조작이 생각보다 되게 빠릅니다. 제가 자료 화면 통해서 이제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냥 누르는 대로 바로바로 동작하다 보니까 성능이 그렇게 막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조작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렇게 작은 빔 프로젝터 제품이고 금액대가 한 5만 원대 정도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화질이 그렇게 고화질이 지원되진 않아요. 그런데 의외로 보는 게 좀 괜찮다. 화질이 크게 신경 안 쓰이더라고요. 그냥 막 큰 스크린에다가 이제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1280, 720 그러니까 720p 정도로 이제 재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하고 밝기 같은 경우는 200안시여가지고 낮에는 솔직히 사용하기 힘들고 그냥 아예 맘 편하게 불 다 꺼놓고 사용하면 네,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5.0이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뭐 스피커나 아니면 이어폰, 헤드폰 이런 것들을 무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키보드나 그럼 외부 주변 기기를 같이 연결하기도 괜찮죠. 이게 투영 각도가 180도까지 투영 각도가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막 내가 이렇게 투시하는 게 살짝만 좀 틀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가생의 부분? 그 코너 쪽은 살짝 좀 뿌연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아래도 이렇게 살짝 대각선 뭐 이런 식으로 비추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비추는 것보다 정확하게 네 이렇게 비춰주는 게 이 제품의 최고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펙 자체가 되게 낮다 보니까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주는 것도 네,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수명이 약 5만 시간 정도 네, 된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면 진짜 뽕을 뽑겠죠. 그냥 하다가 5만 시간이 흘렀다 그러면 이 렌즈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리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금액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130인치의 디스플레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는 제 거 아이폰으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전원을 켰고 이쪽 벽에다가 이렇게 비쳤습니다. 네, 소파 이제 한 2, 3인용? 네, 2인용짜리 소파 위에 이렇게 띄웠는데 네, 화면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넷플릭스를 이렇게 틀었고 일단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조명이 좀 밝거든요. 조명을 꺼보도록 할게요.
네, 조명까지 껐습니다. 네, 이거 보세요. 지금 거리가 네, 여기에서 네, 이 정도 거리. 그리고 약간 이렇게 주변의 사물이랑 같이 비교를 하게 되면 화면이 얼마나 큰지 보이시죠? 그래서 이번에 브리저튼 이제 새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네, 시즌 3 한번 예고편 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유튜브. 유튜브도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재생을 하면. 괜찮죠? 네, 진짜 나쁘지 않아요. 좀 가까이 가서 이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영상이 진짜 커요. 이렇게 네 가까이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 네 자세한 거는 제가 따로 또 자료 화면도 별도로 촬영을 할 거니까 네 그것도 같이 봐가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이 현장감도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크린만 어느 정도 확보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꽤 큰 화면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점. 근데 그게 저는 장점? 네, 장점이라고 보여졌어요. 그리고 의외로 소음이 좀 안 나는 편이거든요. 보통 빔 프로젝트 하면 기본적으로 소음이 좀 깔려 있는데 그거 대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이라고 이제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되게 작잖아요. 작다 보니까 휴대용으로 뭐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간다거나 놀러 간다거나 그때 가지고 다녀서 좀 큰 화면에다가 재생을 하면 뭐 다 같이 영화 볼 때 네, 그때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영상 출력될 때 720p로 이제 출력된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영상 파일까지 720으로 이제 여기다가 업로드 해가지고 시청하는 게 아니라 4K로 그냥 여기다 업로드를 하더라도 파일을 읽을 수는 있다. 대신 출력만 720p로 이제 재생이 된다는 점. 네, 그 점도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그래도 좀 한 어느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소감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걸로 막 영화를 정말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생각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라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장난감으로 그냥 가볍고 편안하게 그냥 집에 빔 프로젝터가 하나 있다. 딱 그런 수준으로 저는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솔직히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막 추천할 정도예요. 그냥 이렇게 큰 벽에다가 어느 정도 또렷하게 재생이 된다는 게 자체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럼에도 이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제대로 된 빔 프로젝터를 이제 구입을 한다. 막 수백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입하기 전에 나랑 빔 프로젝터가 성향이 좀 어느 정도 잘 맞는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먼저 사용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랑 빔 프로젝터 성향이 좀 잘 안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딱 하는 순간 아 역시 그냥 난 TV로 봐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빔 프로젝터 성향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걸 딱 쓰고 아 그냥 무조건 수백만 원짜리 그냥 바로 좋은 거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번쯤 거쳐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액 자체가 5만 원대잖아요. 그러면 그냥 학습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구입하고 편안하게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그냥 가볍게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빔 프로젝터가 좀 고민이다, 그냥 좀 생각이 든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바로 네, 이 제품 네, 이거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것 같아요. 무조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리에서 구입한 트랜스피드 휴대용 빔 프로젝터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영화 보러 가볼까?